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빈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 이번 주에는 음뭐 제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속편한 추억 이야기가 많네요 아, 그러네요. 그 학창 시절 사연이 또 있네요. 김정현 씨입니다. 네. 때는 2003년. 횟수로 따지면 20년 전이야. 그러니까요. 2003년. 2003년. 네. 저는 막 3학년이 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 2003년에 여고생이었던. <laughs> 이땐 또 학교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지금 학생들 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인문계 학생은 웬만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구나. 야자라 했죠. 네네. 공공연대 뭐 내내 계속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날도 어김없이 지겨운 야자타임 중 단비 같은 주시는 시간이 되자 저는 뒷자리에 친한 친구와 먹으려고 낮에 매점에서 샀던 땡크래커를 꺼냈습니다. 네. 담백하고 짭짤한 맛에 카나페로 만들면 참 맛있는 그거예요. <laughs> 네. 이런 친구들이 있죠. 담백한 과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어, 엄청 달콤한 과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엄청 짠 파가 또 있습니다. 네. 어. 그두 그러니까 개는 못 먹겠는 <laughs> 걸 너무 잘 먹는 친구가 있고, 음, <laughs> 그렇죠. 예 음, 저도 약간 일대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느낌이 없을 것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laughs> 건빵 같은 거네 <laughs> 탄수화물 맛을 극대화한 그 과자를 즐겨 먹었더랬지요 그 기준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만 들어가도 만족하는 사람을 위한 간식이 아, 있고 그렇죠. 예 초코는 달라야지라고 생각하는 익스트리 미스트들을 위한 네 <laughs> 그 때는 3학년, 같은 반이 되고 두어 달 정도 지났을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인싸는 아닙니다. 두어 명의 절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실 밖에서 보면, 야, 쟤 우리 반이구나 하고 얼굴만 아는 정도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아싸가 아니에요. 음, 그런가?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laughs> 두, 음. 이것도 세대, 세대 과시. 음. 이제 저는 이제 뺑뺑이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 또, 인구 한참 많이 나오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저하고 안승준 군은. 부모. 저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한반이 50명에서 60명. 그렇죠. 그래도, 그, 같은 반의 학생들은 다 알고 기억하고 말은 듣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어, 어. 그렇지 않, 음. 않다는 건 놀랍습니다. 네. <laughs> 놀랍습니다. 두 달이면 거의 다 아는데. 그러나 늘 배가 고픈 고등학생들은 저와 친하든 말든 다가와서 먹어도 되냐며 묻고 제가 대답하기 전에 손을 뻗어 과자를 하나씩 집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안 돼! 이거 한 봉지에 몇개 들어있지도 않단 말이야! 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자가 줄어드는 것이 조금 초조했지만 웃는 낯으로, 그럼, 먹어! 라고 대답하며 손에 든 것을 얼른 입에 우겨넣고 다음 과자를 집으려 할 때였습니다. 네. 그러다 지금은 얼굴도 가물가물한 어떤 아이가 과자리 향에 손을 뻗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놓은 텀블러를 치고 말았습니다. 네. 그 텀블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우리 반 아이들은 컵을 소독하려는 목적으로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놓아놓고 냈습니다. 어... 아이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어 편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laughs> <laughs> 열탕 소독을 열탕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쏟 뜻인 물이죠. 네, 네. 하지만 그 고등학생들의 자발성의 레벨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설거지하기 싫어서 <laughs>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 그러게 어쨌든 굉장히 그 보건 의식이. 네, 굉장히 강한, 그렇습니다. 강한 학생들이었다 쏟아진 물은 고스란히 제 하반신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치마를 입고 있었다면 그냥 흘러내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쾌적한 야자 타임을 위해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어... 뜨거운 물을 흠뻑 머금은 바지는 제 다리 피부에 지속해서 데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오케이. 저는 너무 아픈 와중에 입안에 가득 든 크래커가 너무 뻑뻑하고 목이 메요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아, <laughs> <어흥>. 그렇죠. <그쵸? 웃음> 크래커가 일종의 제갈 역할을 한것 같아요. 아, 이건 한입씩 베어먹어야 하는 과자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 지나고 그걸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한 채 고통에 찬 신음만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깜짝 놀란 주변 아이들이 가져다준 무릎담요를 허리에 두르고 바지를 벗은 저는 간신히 제 다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이 제일 심한 부위는 뜨거운 물을 직격탄으로 맞은 허벅지의 안쪽과 앞면이었고 물이 지나간 종아리와 발바닥까지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당직, 당직 선생님들이 달려오시고 저희 아버지께도 호출이 갔죠. 어 그렇군. 이게 물이 그냥 그러니까 진짜 열탕 소독의 목적으로 거의 끓는 물을 받아놨었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온병은 퀄리티가 좋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때 그때 의사 결정 과정은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119를 부르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시는 걸로 결론이 난 듯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생님을 비롯한 반 아이들은 저를 건물 밖으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어째서 아버지께서 교실까지 들어오시지 못했는지도 전 모릅니다. 하여간 저를 옮기는 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키도 덩치도 큰 아이였다는 겁니다. 발바닥까지 화기가 남아있던 탓에 제 발로 걸을 수가 없었고 안쪽과 앞 허벅지가 제일 많이 다쳤기 때문에 누구에게 업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렇다고 공주님 안길을 시전하기엔 그럴 만한 체격과 힘을 가진 선생님도 안 계셨지요. 이게 그. 공주님 앉기그니까 이렇게 앉는걸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신랑이 신부 이렇게 앉고 들어가는 그 서구의 전통 그앉기 말하는 거겠죠. 그죠. 큰 리트리버 안을 때. 음. 네. <laughs> 각자 기준 다른. 왜냐하큰 개들은 어릴 어, 때 생각 나가지고 자꾸 어. 그렇게 안기는 걸좋아해 이제 네. 어, 소파에서 잠든 아이를 침대. 아 그렇죠, 그렇죠, 때. 그렇죠. 런 그렇죠. 거. 그런 거. 음. 이게 이제 <laughs> 키가 크면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사는 게 쾌적한데 음. 이게 문제죠. <laughs> 내가 들려야 할 때. 아 어, 그렇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선생님들 중, 늘 계량 한복을 입고, <laughs> 맞춤법 아, 중법. 어, 어디에나 있는 거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배정을 국가에서 좀 하나? <laughs> 학교에 한 선생님. 한 명은 꼭 어, 계량 한복을 입어라. 네. 전통과 그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근데 심지어 아이도 아니에요. 여 여입니다. 아, 매절. 이, 이, 이 한복은 <laughs> 무게를 잴수 <잃을> 있죠. <laughs> 사랑의 무게. <laughs> 개량한복 아, 어디 내품에 안겨버려. 어, 참 마음이 어, 15 파운드구나. 어, 마음이 다시만큼 좋은 아이구나. 다음 뭔가요? 개량한복. 개량한복을 입고 다니시며 국사 수업을 흡입력 있게 잘 가르쳐 주시던 국사 선생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바지를 벗고 환부와 찬 공기가 닿자 좀 진정되어 입안에 든 크래커를 휴지에 뱉어낸 뒤 고통을 참아내며 왠지 서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러움은 국사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가마를 만들어, 저를 거기에 앉혀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그, 리터럴리,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 해결책을 제시하셨군요. 생각해보면, 네. 똑같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건데, 네. 들 것이 아니고, 가만하고 나 하는 것도 아주. <laughs> 지금 이 가마는, 당연히 사람의 가마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조선시대 왕이 타던 그 가마 말이죠. 물론, 왕이 타는 사이즈는 아니고, 하급 관리가 타는 사이즈의 가마겠죠? 레고모비 같죠? 아. <laughs> 그리고, 이 국사 선생님은, 전교주시겠죠 <laughs> 아니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마를 만들라고 했다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우리가 이제 그~ 그~ 고정관념상 보통 개량 한복을 (90년대나) (00년대) 입고 계신 선생님들은 네. 어~ 촌지를 없애주신 고마운 활동가인 동시에, 동시에. <laughs> 네이 상황에서 가마나 떠올리고 앉았는 분입니다 <웃음> <웃음> 어~ 교실 의자에 절안치고 밑으로 마대자루 같은 걸 끼워 아이들이 그걸 들고 절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국사 선생님이라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인가 싶네요.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주목을 견뎌낼 수 있을 리가 없었던 저는 당연히 반항했습니다. 부축만 해주면 걸을 수 있다고 우겼지만 국사 선생님의 추진력에 제 주장이 튕겨나갔습니다. 선생님은 바지를 벗고 텐티 위에 담요를 허리에 두른 저를 교실 의자에 앉힌 뒤가마군 역할을 할 아이들을 지정했습니다. <laughs> 이게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이후로 다른 친구들은 유효성과 상관없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미. <laughs> 그렇죠. 갈과부 어... 보여서 <가위바위보에서> 나중에. <laughs> 그러니까요. 어. <laughs> 김정현 씨 가신 다음에. <laughs> 어... 의자까지 더해진 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선 대략 예닐곱의 아이들의 힘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남자 선생님이 거들어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가마 위에 올라앉을 때 너무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물론 뭐 세상에 100%짜리 표현은 없지만 네. 어, 적당한 표현이라고 보기엔 좀... 아닌가? 뭐 지가 수치스러워 다른데? <laughs> 왜냐하면 이게 수치스럽냐라고 말하면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수치풀이냐라고 말하면 100% 맞는 말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교실에서 나와서 처음 마주셨던 윤리 선생님께서 그 행렬에 웃음을 참는데 실패하셨던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laughs> 아 이게 진짜... 내 직장은 즐거워 이런 생각하고 계셨겠죠. <laughs>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면 <laughs> 이렇게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말리지 않고 모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근데. 그냥 담요와 음. 이제 저 강목만 놓고 음. 눕혀서 나갔다. 네. 그랬으면 아무도 웃을 일은 없어요. <laughs> 본인도 얼굴을 가릴 수 있고 하지만 굳이 안 쳤어요. 그러니까. 레고 무비처럼.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옮겨지는 내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몇 명이나 그 꼴을 목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눕혔으면은, 죽은 척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럼요. 그냥 나 얼굴 좀 더, 얼굴까지 좀 덮, 덮어줄래? 이러면은. 네. 그럼 뭐갈수 있죠. 근데 이제 앉아있을 때. <laughs> <laughs> 뭔가 얼굴을 덮으면, 어, 쟤 진짜 공주인 줄 아나 봐. 이러면서. <laughs> 아, 알라딘처럼. 앉아있으면 얼굴을 덮으면 덮는 대로 또 코스프레군요. 그러니까요. ET 같기도 하고요. 음. 아마 야자를 위해 학교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었겠죠. 놀랍게도 가마꾼들은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냈습니다. 그 학교에 네. 교실에서 복도로 나있는 창문은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laughs> 거기서 누가 지나가면 목만 보이잖아요. <laughs> 이 경우에는... 그 어떤 반에서 어, 뭐야? 야 우리도 만들어! 라고 갑자기 쫓아갑니다. 가마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보이겠죠. 그렇죠. 어 그러네요. 그 중간 복도나 반대 건물 음. 아래층에서 보면 어 김정현 씨 목만 그렇죠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와전되고 와전돼서 이제 전설이 됩니다. 그렇너 야자 시간에 목만 돌아다니는 얘기 들어봤니? 그러니까 어. 목이 잘렸다고. <웃음> <웃음> 이름은 김수진이야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유명한 수급이 되는 거죠 학교서 네. 심지어 우리 교실은 2층이어서 건물 밖으로 나오려면 계단까지 내려와야 했는데도요. 네. 어떻게 굴러 떨어지지 않고 힘으로 무사히 내려온 것인지 저조차도 미스테리합니다. 건물 바로 앞에 차를 대고 저를 기다리시던 아버지께서 그 가마 행렬을 보시고 빵 터지셨습니다. <laughs> 화상을 입은 딸이 걱정되어 한달름에 달려오신 아버지마저도 그런 모습으로 딸이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하신 거죠. 곧장 병원으로 가보니 허벅지는 물집이 잡힐 정도로 데이긴 했지만 종아리와 발바닥은 다행히 크게 데이지는 않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붉은기만 좀 남아있고 고통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걸 보고 저는 내가 그냥 걸을 수 있었는데 <laughs> 내가 그냥 걸을 수 있었잖아. 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음. 병원까지 같이 따라온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네, 정말 딱그그 짤이 음. 그 생각나네요. 꼭 그랬어야만 했냐의 짤이 <laughs> 생각나네요. 꼭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해봤어야 했냐. 국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연배를 보건대이 국사 선생님은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laughs> 어디선가 증언하실 수 있는 상태로 살아계실 거예요. 가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네. <laughs> 다행히 물집이 크게 잡혔던 허벅지도 지금은 흉터가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차마가 남았죠 다음날부터 전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명인사가 된 저는 그 전보다 더욱더 존재감을 숨기고 고3을 보냈습니다 물을 엎은 아이는 미안하다고 작은 선물을 주었던 것 같긴 한데 뭐였는지 학용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10대 시절 기억을 통틀어 고3 때 기억이 제일 희미한 것이 그 가마 사건을 겪은 제 뇌가 그때 부러...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 크래커는 향후 몇 년간 그때의 목막힘을 잊을 수가 없어 먹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동창들은 그 사건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20년이나 지났는데 뭐 어때 싶기도 해서 사연을 풉니다. 사연을 쓰기 위해 그 사건을 떠올려보니 그때 저를 보고 빵 터지셨던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제일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그 모습 때문에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며 애써 포장해 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아버지가 제가 아빠 입장이었어도 걱정돼서 갔는데 딸이 가마를 타고 나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애가 학교 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음. 뭔가 그렇죠? 안심이 됐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죄를 위해서 저렇게 가마를 태워주다니. 굉장히 음.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음. 음. 어, 역시 그 학생들이 스스로, 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구나. 국사선생님께.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어떤 그해맑음이라고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네. 국사선생님 때문에. <laughs> 아, 저는 이가만줄 알았어요. 기마전 할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 가마라고 <laughs> 생각하고, 어, 웃긴다 했는데, 실제로 의자를 꼽고 뭐 이럴 줄은 몰랐네요. <laughs> 그,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 <laughs> 학교에서 무 사고로, 어디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웃음> 코였는데. <웃음> 코였지. <웃음> 있지. 어. 그죠. 어, 그렇고. 저는 이제 같구나. 아버지가, 어. 그, 사고 났을 때 하고, 어, 형외과 수술을 할때제 근처에 계셨거든요. 음.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너무 걱정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네. 아니, 이렇게 웃긴 상황인데, 왜? <웃음> <웃음> 고개를 들어야 아빠 안을 을 건데. 왜요? 코만 부러졌지, 뭐. 뭐 무슨 큰 문제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맛있거든요. 어. 네 그러게요. 이건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